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자, 그래서 이제 진균, 세균, 점균을 배울 건데 간간이 이제 문제에 여러분 이제 저희 진균부터 배울 건데 간간이 문제에 뭐 균류에 대한 특징이 틀린 것은 뭐 맞는 것은 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데 그때 균류는 이 세 가지 진균, 세균, 점균에 대한 내용보다는 진균에 대한 내용을 균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물병의 대부분은 뭐라고 여러분 바로 이 그러니까 생물성 그 원인에 의한 식물병은 대부분 뭐예요? 이 진균에 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균류에 대한 뭐 설명을 틀린 것은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진균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 자, 제가 아까 진균은 왜 사상균 왜 곰팡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진균이라는 것은 그 진 균사를 가지고 있는 실 모양의 균들이에요. 실 모양으로 굉장히 가는 실 모양으로 실 가닥에 퍼지고 퍼지고 하면서 균이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균인데 그때 이 실 가닥의 균사 실사자를 쓰는 거예요. 균의 실사 균 그 실 가닥의 균이다 해서 균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 모양의 균사가 발달되었어요. 자, 균사가 발달돼 있어서 실사자를 써서 실 모양의 형상상자죠. 실 형상의 균이다 하여서 사상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균은 사상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곰팡이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아 곰팡이가 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곰팡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 진균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은 말인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요 내용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다세포체이다. 진균은 단세포가 아니다. 세균은 단세포예요. 하지만 이 진균 같은 경우는 다세포다이다는 거. 자 이제 그 간간이 이제 저희 문제에도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이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자 진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세포는 그쵸 보통 세포라는 것은 핵이 존재하고 뭐 세포벽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조물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 중에 핵과 핵막이 있는 것을 진핵생물, 핵과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핵생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포 구조를 가진 생물 중에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도 있고 세포 구조를 가지는 진핵생물이 있고 원핵생물이 있다. 자, 진핵생물이란 말 그대로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진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핵이 존재하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핵과 핵막이 존재하는 뭐? 진핵생물. 자, 그럼 원핵생물은 뭐냐? 원이 근원원자예요. 근원원자의 핵자예요. 자, 근원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아, 진짜 핵이라는 이름의 핵은 아니고 근원의 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핵산. 핵 안엔 또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핵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게 핵이고 그 핵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핵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이 없다고 핵산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핵과 핵막이 존재한다고 하면 진핵생물 핵과 핵은 없지만 핵산이 있는 핵산은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원핵생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진핵이 뭐고 원핵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제에 뭐 예를 들어 뭐 진균은 원핵생물이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발달되어 있다. 세포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연목체 이런 것들이 같이 잘 함유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데 핵막과 핵 말고요. 그 세포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는 벽을 바로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키틴으로 되어 있다. 요것도 키틴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다라는 거. 같이 세포벽도 있고 핵과 핵막이 있고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고 실 모양이 균사 그래서 사상균이다라는 거. 자, 계속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정리하였으나 혹시나 제가 만약에 없거나 있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이따 교재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균은 크게 영양체 부분과 번식체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또는 영양 기관 또는 번식 기관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단체 자체를 유지, 이 병원균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관을 영양체다라고 하고요. 번식을 하는 기관을 번식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체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이것도 나오죠. 영양체는 무엇으로? 균사로, 번식체는 포자로. 번식을 하고 영양체는 균사로 영양을 흡수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균 같은 경우는 실모양의 균사라고요. 균사를 실모양의 균사가 발달을 하면서 그것을 식물세포 안에 꽂고 영양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즉 영양을 흡수하는 건 뭐예요? 균사죠. 그렇죠? 그리고 번식을 하는 것은 포자. 포자, 그 아주 작은 포자 한 알, 한 알, 나달 한 알이 퍼지게 되면서 그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이다. 포자는 또 다시 뭐 유성포자, 무성포자로 나눕니다. 자, 먼저 영양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이해를 돕고자 가지고 왔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식물세포예요. 또 식물세포들이 쭉 있습니다만 하나의 식물세포의 얘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진균이에요. 진균의 지금 뭐예요? 균사예요. 균사에서 균사가 이제 또 발달하면서 자라납니다. 이 세포 안에 그 세포 안에 이 균사를 받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라나서 균사 안에 박을 때 부착기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딱 붙을 수 있는 부착기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 밑으로 흡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포 안에 받고 여기서 영양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진균은 자급이 아니고 타급, 다른 곳에서 영양을 섭취한다 해서 타급 영양을 한다라는 말도 예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죠. 진균은 이렇게 흡기를 세포 안에, 식물 세포 안에 받고 영양을 섭취한다, 타급 영양을 한다라는 것. 자, 번식체. 번식체는 담자체, 포자가 아까 형성된다고 했죠. 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자라는 것인데,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포자라는 것인데, 이 포자는 담자체라는 포자 형성 기관이 있어요. 자, 먼저 포자 형성 기관인 담자체가 생기고 거기에서 포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균의 구성은 이렇게 있고 균사는 영양체이고 포자는 번식체이다, 번식 기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해를 돕고자 이런 그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번엔 진균의 생식기관이죠. 거기는 이제 그 거기에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이러한 큰 이름들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진균의 생식기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번식기관, 생식기관에는 뭐가 있다고요? 포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포자에는 크게 유성포자와 무성포자가 있어요. 자 이제 유성이 뭐고 무성이 뭐냐. 우리 번식에도 유성 번식, 무성 번식 있어요. 자, 없을 무 성성자고요. 있을 유 성성자예요. 즉 성이 있고 쟤는 성이 없다. 성이 있다라는 것은 암수라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어떤 개체가 있어서, 꼭 그럼 암수가 아니어도 어쨌든 두 가지 어떠한 개체가 있어서 그것의 수정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유성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반해서 성이 없다, 즉 단독 하나의 개체가 분열을 하든 분리를 하든 뭐 떨어져 나가든 하면서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 생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성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성생식은 어쨌든 두 개체가 수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뭔가 완전한 세대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와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어떤 완전한 후대를 이룬다 해서 이름이 완전 세대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체 하나 자체가 그 분열을 하든 뭐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에 반해 불완전 세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생식에 의한 무성생식에 의한 포자를 무성포자, 유성생식에 의한 포자를 유성포자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유성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 포자도 월동을 한 다음에 1차 전염원이라는 것은 월동을 하고 봄에 이제 새로운 첫 번째 전염원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1차 전염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유성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되고 얘가 이제 그 기주식물에서 기거를 하다가 다시 무성생식을 통해서 무성포자를 내고 걔가 이제 그 반복 전염을 하면서 2차 전염원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2차 전염원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포자들이 날리면서 전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1차 전염보다. 하여튼 뭐 요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성포자, 유성포자 종류를 외우는 것들이 또 좀 나와요. 무성포자, 뭐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하면 이 중에 하나 나오겠죠. 특히 이제 분생포자 같은 경우는 자, 무성포자, 유성포자를 좀 외우기가 좀 여기는 분생포자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쉬워요. 분, 분리하다, 생, 날생자예요.
다음 세대를 이루는데 낳는데 날생자니까 다음 세대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다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로 태어나는데 뭐예요? 분리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성포자예요? 아니에요. 분리해서 태어난 애니까 얘는 뭐예요? 무성포자예요. 마찬가지로 유주포자라는 것이 있어요. 놀유 달릴 주예요. 놀고 달리는 포자예요. 얘 같은 경우 특이하게 다른 포자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데 유주포자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의 작은 거리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주포자도 뭐냐면 바로 무성적으로 만들어진 포자다. 무성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자다라는 거. 그리고 녹병포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진균을 배우면서 또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은 종류를 그냥 한번 외워보시라는 거. 무작정.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유성포자에는 남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접합포자라는 게 있고 얘는 난균이라는 것의 포자, 얘는 잔항균이라는 것의 포자, 얘는 담자균, 얘는 접합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뒤에서 배웁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수정에 의해서 어떠한 유성의 번식 방법으로 태어난 포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유성포자, 무성포자 묻는 경우와 요 정의, 뭐 불완전 세대가 어떤 건지, 완전 세대가 어떤 건지 등등 요 포자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균을 저희가 진균도 제가 아까 이쪽 그림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무슨 여러분 막 같은 게 존재하죠? 그렇죠? 진균에도 이렇게 균사가 굉장히 많은 균사가 뻗을 때 균사 안쪽에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막이 있냐 없냐 또는 그 포자의 어떤 생성 방법이라든지 포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또 진균은 또 몇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류로 크게 나누고 이것들에 또 세세하게 또 여러 가지 균들이 이 안에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소분류가. 어쨌든 진균에는 또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이 있고 조균에는 난균류와 또 접합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볼 거고요. 이 그림은 뒤에 거 이제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